오늘 또 수원대학교 승리의 1등 공신 최윤선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윤선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오늘 승리하셨는데 기분 어떠신가요? 일단 이겨서 너무 좋고 공격이 좀 안 풀렸는데 애들이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잘 넘겨줘가지고 저도 신나서 힘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수비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공격에서 조금 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거든요. 간간이 석점포 터뜨려주면서 이제 분위기 올리셨는데 오늘 공격과 수비 잘된 점 하나씩 꼽아준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 공격은 드라이빙 점프슛이 약간 걱정이었는데 연습한 게 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수비는 공격이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감독님이랑 코치님도 수비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수비 집중했는데 그게 또 잘 먹힌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윤선 선수도 이제 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올 시즌 또 개인적인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 개인 목표는 일단 농구를 즐기는 거예요. 그 부상 없이 시즌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 팀 목표는 일단 우승입니다. 알겠습니다. 남은 시즌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수원대학교의 최윤선 선수 만나봤습니다.